인생을 시험해 보니 헛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요, 이 인생 탐구의 끝에, 모든 것이 허무하고 새것이 없는 인생 탐구의 끝에 아주 강렬한 임팩트로, 강렬한 느낌표로 단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인생이 창조주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부질없음과 속절없음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설계자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서히 죽어갈 뿐인 그런 이유는 우리가 수명이 짧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사자나 곰같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마치 회의주의자인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모든 허무함을 37번이나 말한 다음에 한마디로 주장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의 인생에도 닥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수명이 길어지나요? 허무함이 사라지나요? 세상 역사가 바뀌나요? 답은 아니요, 그리고 예입니다. 먼저 아니요. 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해도 수명이 더 길어지거나 병에 안 걸리거나 내가 끄는 비행기가 나만 캔슬되지 않거나 그리고 턱없이 나 혼자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답은 예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서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졌던 믿음은 우리가 사라져도 빛의 잔상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값진 헌신의 시간은 의미로 충만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옷장을 열어보니 옷장 안에 새 옷이 없습니다. 추억의 앨범에는 빛바랜 사진들만이 가득하고 오랜만에 찾은 고향 마을은 간대가 없을 뿐 아니라 열정을 다 바쳐서 일했던 일터는 나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쁜 차 안에서, 공항에서, 그리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사무실의 잠깐의 틈새를 통해서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역은 생명을 위한 사역, 생명을 위한 헌신은 어떤 경우에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시 재발견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부르심이요, 인생은 비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배가 뜨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복음은 포승줄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의 새로운 운명, 새로운 DNA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루에는 짧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허무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반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드린 섬김은 한 움큼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눈물과 감격은 어떤 고통과 시련으로도 상쇄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차고 언제나 새롭고 인생은 여전히 비전입니다. 믿음에 뿌리 내린 인생이여, 타오르는 빛처럼 세상을 밝히어라. 구원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여, 목마른 세상을 적실 생명샘이 되어라. 복음 안에 사는 인생이여, 진리의 향기를 온누리에 전하여라.